축구와 별로 아름다운 법. 오늘 이 로얄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저희는 불의 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의 스텔라에서 베이스 파트 맡고 있는 고우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스나 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나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콘서트에서 아주 우아한 진행을 주로 맡게 된 프레스나의 대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담당해 주신 우리의 공정 음악입니다. 스펠 밴드를 소개합니다. 아주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르게 굉장히 기품 있는 의상이에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동선을 좀 더 박아봤어요. 민규 씨는 진주를 몇 개나 박으신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이 박았어요. 좋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 저희의 의상뿐만 아니라 우리 스펠밴드 의상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뭇 다른 분들 같아요. 역시 옷이 날개다 라는 걸 이렇게 몸소 증명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공연을 해다 보니까 이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왜 웃으시죠?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가 귀한 분들을 오셔야 하는 자리인 만큼 좀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봤거든요. 바로 더 로얄 팰리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초대를 했지만 네. 네. 유료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장이 무료는 아니었어요. 이 군거를 짓는데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모시기 위해서 조금 유료 초대를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즐겨주시고 환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품격 있고 우아하고 진중한 나중에 근데 한 분이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인사 이후로 네. 이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쯤 되면은 네. 벌써 뭐가 막 나오고 막 이미 무릎 꿇고 했었어야 됐거든요. 귀한 분들 모셨다고 뭐 초대장이 무료가 아니네 하면서 막 벌써 사죄의 말을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민규 씨? 그 전에 두훈 백장님 톤이 너무 높으세요. 죄송합니다. 지조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좀 교회 안에 잘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천박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의 위치를 알고 함께 함께 마음을 쓰는 게 우리 교회하는 우리 포레스텔라의 길이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한치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양을 담당하게 된 조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뭔가 자세부터 또 어딘가에 또 뭔가 먼지가 녹으실까봐 이 장갑까지 들고 오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혹여라도 많은 분들께 병균이라도 올리는 것 같이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수업을 잘 들어줘요. 네네, 우리 교양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많은 귀한 분들 앞에서는 손톱도 깎고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깎고 왔습니다. 그렇죠. 치사한데 혼자만 깎았어요. 저희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도 좀 단장을 더 또 흥분할 뻔했네요. 정말 조금 더 단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어제 저희가 오늘의 이 콘서트는 뭔가 귀품 있고 더 로얄스러운 그런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말보다는 노래로 혹은 다른 무언가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민규 씨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어떤 점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너무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지시는지 제 번고가 이렇게 주변이어가지고 아직 집어넣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베로니카 좀 시작. 죄송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쪽의 영혼을 잔뜩 끌어모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뭐 더 해야 할 말이 있나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를 계속 해볼게요. 네네. 네, 프레스텔라가 저거 제가 좀 최근에 괴소문을 들었거든요. 또 뭐죠? 약간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저희가 얻게 됐어요. 뭐죠? 프레스텔라 콘서트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그 팀 노래보다 개그가 기억이 남는다. 노래보다 토크 혹은 개인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룹이더라. 그게 굉장히 사실 괴소문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에요. 유튜브 사이트에서 프레스텔라 토크를 치면 노래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예, 이게 뭐 다른 뭐 괴소문은 아니고 그만큼 매력 있는 charming point로 사용하는 점이 있어요. 지어보자. 더 노래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Yes, yes. 네, 그런 얘기 하세요. Yes, today is Christmas Day. Yes. Everyone, Merry Christmas. Yeah. 자, 그 말이 들으실 때는 우림씨에게 바텀 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받아와서 다시 한번 이 잔잔하고도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가볼까. 이렇게 오늘 이 로얄을 함께 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깊은 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 공간 안에 뭔가 공허함이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허함을 저희 화음으로 꼭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 Scarborough Fair.